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성문화전령사 정본숙TV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옥천돌밭에 나왔습니다. 네. 제가 도착하자마자 이런 걸 봤는데요. 자, 이런 청석 계열에 이렇게 뽕 먹어서 뭐 물이 이게 잔뜩 고이는 이런 형태고, 이렇게 보니까 이런 변화들이 상당히 보입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네, 제 유일한 작품. 네, 우리 인공님입니다. 네, 늘상 같이 즐겁게 이야기도 나누고, 네, 우리 그 돌밭의 도반입니다. 네. 지금 여기 보이지 않는데요. 돌밭이 워낙 넓어서, 오른쪽으로 휙 감아 돌아가면, 또 저희 구독자, 늘 같이 하는 구독자님 두 분 계십니다. 이렇게 돌밭에 나오면, 정말 너무 좋아요.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은 우리가 같이 즐거움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석질들이 많이 듭니다. 사실 옥천 하면은 옥천에 그 토종석들이 좀 많이 깔려 있어가지고, 사실 토종석들은 뭐 그렇게 석질이 좀 그렇거든요. 이게 이제 개청석 같은 게 여기도 있긴 있네요. 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석질들의 돌이 더 많아요. 이렇게 탁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모함인 것 같아요. 요걸 한번 보는데요. 조금 아쉬워요. 여기서 살짝 이게 오히려 올라왔는데, 여기서 하나만 좀 더 착 내려가 줬으면, 와. 제가 요 돌을 하나 좀 캐냈는데, 한번 볼까요? 이거 뭐 양코쟁이. 네. 이걸 반드시 하지 말고 약간 요렇게 아주. 자, 어때요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네, 개청석. 네. 자, 우리 오혜근님 오전 탐석 온 거 같이 한번 복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가 손해진 거 한번 보죠. 네. 야, 어디, 아니,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한번 그림자전. 아니, 줘보세요. 저리 줘보세요. 이야, 자, 월 하나 기똥차게 잘 떴네. 네? 산위의 월이. 그리고, 아, 석질이 참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오른쪽으로 조금, 돌이 좀 더 붙어서, 이렇게 모하면 이제 했으면 좋은데, 정말 월 잘 떴어요. 보름달이네, 보름달. 일단 모함에서는 아닌데, 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특히 문양석 같은 경우에 뭐 1 예를 갖춘다, 네. 2 예를 갖춘다, 뭐 3 예를 갖춘다, 이 얘기했죠. 네. 그럼 이 노란 부분 이걸 뭘로 볼까요, 이런 거를? 산.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돌에 산이라는 하나의 예술적인 예를 가졌단 말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 월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이 예가 갖춰졌단 말이에요. 예.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그리고 이제 지령색 중에서 질색 좋은데 형이 빠져. 예, 모아무 형. 예. 이런 게. 예. 그러니까 이게 이거만 조금만 더 이렇게 붙어주면 이건 그대로 있고. 예. 예, 이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딱 했으면. 자, 여러분 어때요? 화려하죠? 하양, 검정, 브라운 뭐. 예. 근데 조금 이렇게 틀으니까 아, 이게 옆구리에 붙었던 돌이구나. 예.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 이거는 여기서 그냥 실컷 예. 이렇게 감상하고 예. 응? 예. 내려놓고 갑시다. 예, 조용히. 조용히. 그 다음에 또 저건 뭐예요? 뭐. 이건 특이해가지고 여기, 여기 와서. 아니, 이제 뭐 이거는 이제 가을 예. 나무를 보면 좋겠네요. 근데 너무 작고 석질도 별로 안 좋고. 일단 문양은 좋아요. 예, 문양은 좋아요. 아주 가을 빨갛게 단풍이 된 나무로 보이는데, 이 모함의 석질하고 모함의 형태가,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좀 크기가. 응? 크기도 작고. 네, 좀, 네.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어요? 네, 하나 더. 하나? 그냥 질은 떨어지는데, 이렇게 봤어요, 지금. 제가 볼 때, 줘보세요. 이거를. 네.
흙국이 나오나 하고 이제 보시는 건데, 예. 뭐 이런 거는 수석 감이 아니 아니다. 예. 예. 모함은 좋네요, 그죠? 예. 동글동글한데 모함은 아주 좋습니다. 예. 예. 이렇게 뭐 깜장이 묻었는데 흙국하고는 많이 차이 나는 거죠? 그럼요. 흙국은 이렇게 그 잎이 예. 나와요. 북한잎처럼. 그럼요. 제가 그리고 흙국을 한 번도 못 봐요. 그리고 색깔이 이렇게 느리팅팅하지 않고 예. 하얗습니다. 아, 그래서 검정. 그러니까 보색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보색 대비가 되게 선명히 잘 보이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요도를 제가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주봉이 딱 쓰고 오른쪽으로는 약간의 그 대를 이루는 듯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쪽에 이런 이제 주름 변화 같은 게 좋고 약간은 무뎌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물론 뭐 석질 불문. 자, 오혜근님이 금방 여기서 이제 취숙을 오셨는데 돌 모함에 석질 좋아요, 그죠? 그리고 전체 모함은 그렇게 뭐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대로 그래서 일단 나와, 그죠? 예. 월도 뜨고 누군가 사람의 형상도 보이고 지금 그렇거든요. 예. 근데 이 네, 부분이 제가 아쉬움이 있네요. 거실려서 저희들이 오전 탐성 마치고 점심 먹고 네. 돌밭에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또 부지런하게 물 뿌리개로 물을 이렇게 쭉 뿌려가면서 탐색들을 되게 열심히 합니다. 수속인들의 그 해뚜리 된 열망은 어디까지일까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여기 이제 고유 토종속 석질인데요. 그래도 역시 잘 먹기는 먹었어. 자, 이렇게 이제 가서 같이 벗겨내야 돼, 이끼랑.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자, 없어요. 자, 여러분,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보세요. 이 좋은 청석에 부드럽게 능선이 잘. 요거 가서 내가 잘 한번 연출해가지고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인공님, 뭘 쓱, 탐석봉구를 건드리더니, 뭐를 싹 지금 막 건지시는데, 뭡니까? 어디 가까이 한번 가볼게요. 그 돌이 붙은 거 아니에요? 예. 떨어진 거요? 붙었습니다. 붙었어요? 예. 오. 아이고, 변화가 뭐. 네. 세워도 좋을 것 같은데, 세워도. 아이고. 돌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것 같네. 굴파임. 목이 좋네. 괜찮네요. 좋습니다. 축하합니다. 따끔하지 뭐. 될 것 같네. 청석이라서. 네. 예, 좋습니다. 물속에 놓으시다니 근데 좋은 걸 건지셨네. 예, 잘 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취득한 돌을 연출을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보시다시피 이 돌이 바로 옥천에서 나오는 청석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듯이 파가 없이 그리고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능선을 잘 이렇게 만들어 놓은 돌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돌을 저는 앞으로 좌대를 해서 손으로 만짐만짐 하게 되면 손양석이 되어서 반질반질하게 아주 부드러운 그런 돌로 감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보여드리는 것은요, 자, 다음 작품을 한번 보시죠. 자, 이 돌하고 자, 이 돌하고 하면 그 질감이라든가 한번 자, 확연히 구별이 되시죠. 이 돌은 제가 몇 년 전에 옥천에서 취석을 해서 마치 그 베토벤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감상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바로 이 돌을 취석을 했습니다. 이 돌은 아주 이제 코가 이렇게 이제 크고요. 이 여유로운 그 웃음기
그 다음에 특히 이 눈가에 쌍꺼풀이 있어요. 네, 그래서 바람둥이로서의 요건을 다 갖추지 않았는가. 근데 마침 제 집에 지금 말이죠. 이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짝을 맺어주는데, 이 친구가 참 표정을 보니까 가관입니다. 아, 당신 말이야. 나 잘 맞는 거요. 이 코봐, 코. 남자는 뭐냐면 얘도 이 코거든. 에? 앞으로 나한테 자리야. 이 여성은 말이죠. 흥, 코 크고, 저 능글능글한 웃음. 아, 그리고 눈에 이렇게 쌍꺼풀까지 있는 거 보니까 바람둥이 조건은 다 갖췄구만. 하지만 나한텐 어림도 없지. 나한테 걸리게만 해봐라. 뼈도 못 추릴걸. 네, 이렇게 한번 연출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수홍문화 촬영사 정본석TV였습니다.